안녕 여러분. 좋은 아침이에요. 제가 드디어 여러분 평소 내내 그렇게 염원했던 기타를 안으러 갑니다. 공세 기간을 함께 하신 분들이라면 아실 텐데 진짜 영상에 노출된 것보다 굉장히 많이 욕망했어요. 근데 영상에서 자꾸 말씀드리면 또 여러분 질려하실까 봐. 내가 진짜 뭐 하나에 빠지면 주변 사람 되게 힘들게 하는 스타일이거든. 계속 그거에 대해서 막 이야기하고 막 이래가지고 사실 제가 며칠 전에 구독자분으로부터 연락을 받았어요. 근데 그분이 호찌민에서 그 음악학원에서 일을 하신 본인은 이제 보컬 트레이닝 하시는 그런 선생님이고 학원에 기타 선생님도 있으시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소개를 받아서 오늘 첫 등록 수업을 받으러 갑니다. 이제 준비하고 갈 건데 몸과 마음을 좀 경건하게 하기 위해서 씻고 오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영상은 코레오와 함께하는 영상입니다. 아시죠? 굉장히 유명한 클렌징 기기. 자, 그럼 씻으러 가보실까요? 자, 그래서 보통은 제가 아침에는 물 세안만 하거든요, 요즘에. 네. 제가 이제 코레오 사용을 좀 안 한 지 돼가지고 이제 할 때가 된 것 같아요. 제가 갖고 있는 모델은 요거 루나 3 제품이고 일단 이 제품은 클렌징을 위한 기기예요. 그래서 유분기나 피부에 쌓인 이런 피지들, 각질 이런 것들을 제거해주는 역할을 하는데 저 같은 이런 유성이 아니라 지성 피부이신 분들에게는 진짜 도움받을 수 있는 제품일 것 같아요. 자주는 아니더라도 저는 주기적으로는 꼭 해주는 편이에요. 만약에 이제 메이크업을 지워야 하는 저녁 세안이다 그러면은 보통 오일로 세안을 하거든요. 메이크업 지울 때. 근데 사실 제가 베이스 프리 메이크업을 하기 때문에 클렌징까지는 필요 없어요. 근데 저는 어쨌든 피지가 많기 때문에 피지를 제거하기 위해서도 클렌징 오일을 사용해요. 근데 2차 세안은 안 해요. 오직 클렌징 오일로만. 근데 그럴 때 코 주변이나 이렇게 피지분비 많은 주변에 이렇게 마사지 하다가 이 포레오 제품으로 물을 살짝 묻힌 상태에서 또 한번 마사지를 합니다. 메이크업을 지울 때는 그렇게 사용하고 오늘은 좀 가볍게 거품을 내서 홈으로 세안을 해줄 겁니다. 아, 일단 이 제품은 세 가지로 분류가 돼요. 이 일반 제품, 민감성 피부를 위한 제품, 복합성 피부를 위한 제품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본인 피부 타입에 맞게 선택을 해서 구매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물기를 물에 등에 묻혀주고 등기에도 소량물을 넣어서 내가 마법을 보여줄게요. 물을 너무 많이 넣으면 거품이 생겼죠? 이거를 일단 얼굴에 이렇게 올려줍니다. 얘 근데 이 거품이 약간 뒤에 버튼이 있어요. 이렇게 버튼을 누르면 슬며시 갖다 댄다는 느낌으로. 그리고 포레오 앱이 있어요. 이 진동 세기를 조절할 수도 있고 여기에 세안 튜토리얼들도 나와 있어서 처음 사용하시는 분들도 어렵지 않게 쉽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세기 조절만 해놓고 그냥 제가 마음대로 하는 편입니다. 이런 피지 많은 부분. 제가 이 제품 전에는 그 올리브영에서 파는 그런 세안 브러쉬들 있잖아요. 아니면 해면 스펀지 막 이런 거 뭔가 그런 것들을 썼었는데 그거는 약간 브러쉬다 보니까 물에 젖으면은 이게 마르는데 시간이 걸리잖아요. 뭔가 좀 비위생적인 느낌이 들었어요. 거기서 막 곰팡이가 피면 어떡하지? 약간 이런 느낌이 있잖아요. 항상 그런 찝찝함을 안고 사용을 했었는데 이 제품 경우에는 물을 완전히 흡수하지 않는 이런 실리콘 재형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확실히 위생적인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피부가 굉장히 맨들맨들해졌죠? 그리고 제가 요즘에 베이스프리 메이크업을 하니까 제가 갖고 있는 온전한 이 피부를 꺼내놓을 수밖에 없잖아요. 숨길 수가 없잖아. 그래서 요즘에 이 제품 도움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 일주일에 두세 번 정도 이 제품을 사용하고 있어요. 마지막 세안도 꼼꼼히 세안을 마쳤고 얼른 스킨케어하고 메이크업하고 가보도록 할게요. 좀 더 경건한 마음으로 손톱도 다 깎고 가야겠어. 손톱 예쁘게 깔끔하게 깎고 가자. 첫 기타에 손을 대는 날이잖아요, 그쵸? 내일 받고 싶어. 원래 내일 한 번 받고서는 질려가지고 저 여기 와서 내일 딱 한 번밖에 안 받았거든요. 근데 그때 연장을 했었어, 되게 길게. 근데 연장이 예쁘긴 진짜 예쁜데 도저히 익숙해지지가 않아. 연장 체질이 아닌가 봐. 설렌다. 설렌다. 그리고 오늘 그 연락 주신 구독자분이랑도 만날 것 같아서 그분도 오늘 근무를 하신대요. 아, 더
더 설렙니다. 뭔가 오히려 여기 와서 구독자분들이랑 이런 식으로 만남이 좀 잦아진 것 같아. 그러니까 뭐랄까 사는데 필요한 그런 정보들을 교민분들이 주시잖아요. 구독자분들이 주시다 보니까 한국에서는 그냥 내가 잘 알아서 살면 됐었는데 여기는 내가 모르는 그런 정보들이 너무 많으니까 오래 사신 그런 구독자분께서 이렇게 연락을 주시거든요. 뭔가 컨택이 많아진 것 같아요. 접점이라고 해야 되나. 옛날에는 그냥 길거리 가다가 뭐 지하철에서라든지 구독자분이랑 만나서 그냥 안녕하세요 인사하고 헤어지고 이런 게 좀 전부였다면 여기서는 함께 밥도 먹고 데이트하고 기타도 배우고 이럴 수 있어서 뭔가 특별한 경험인 것 같아. 한국에서와는 또 다른 한편으로는 좀 걱정이 되기도 해. 나를 실제로 보고 이러시는 거 아닌가. 아무래도 조작된 저로 인해서 조작된 영상들이기 때문에 사실 내가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는 영상들은 사실 제 모습이기도 하지만 굉장히 극히 일부의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약간 영상에서 모습 같은 모습을 보여드려야 되나? 약간 이런 고민도 하고 어떡해 너무 기대돼. 사실 내 기대만큼 처음부터 막 띵가띵가 칠 순 없겠지. 당연히 굉장히 어쩌면 지루한 그런 과정들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내가 버틸 수 있을까? 왜냐면 그거를 봤거든요. 기타 입문자들이 굉장히 많이 포기를 한다. 되게 어렵기 때문에. 하지만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나의 포부를 보여드리겠어요. 난 끝까지 가서 공연도 하고 합주도 하고 이미 상상의 나래를 다 펼쳐놨기 때문에 물러설 수 없어. 이 얼마나 좋은 세상입니까. 진짜 락다운 말도 안 돼. 사람을 갉아먹어. 두 번 다시 할 수 없어. 락다운 때문에 못 다한 저의 꿈을 오늘 드디어 이루기 위해서. 근데 뭐 입지 갈 때? 난 선생님한테 내 안에 감춰진 락 스피릿을, 락 감성을 어필하고 싶거든. 이거를 좀 대놓고 어필을 해야 될지 아니면 은근히 어필을 해야 될지 아니면 조금 내숭을 떨어볼지 고민이 되는데 너무 또 과하게 가면은 부담스러우실 수 있으니까 오늘 좀 평범하게 입고 갑시다. 하던 대로 입어볼까. 심플하게 하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아. 너무 설레. 어떡해. 네 이제 진짜 갈 겁니다. 가요. 갑니다. 나 너무 신났나? 너무 신난 거 티나요? 아 카메라 배터리 가져가야지. 못 신어. 정말 안 들어가니? 신발 벗는 그런 스튜디오는 아니겠지? 드레이스 아웃베 오늘의 OOTD 출발이야. 계속 만지고 싶더라고. 쌤이 여기 헷갈릴 거라고 했는데 아 커피하우스. 커피하우스 그 골목에 있다고 했거든요. 라이브 뮤직 every night.
저는 그 and a black right. Shinbot and white. Yeah. How are you? 뭐 사야 되지? Oh, you play? Yeah. Oh, I thought it's... Yeah. You love metal, right? You love metal! Oh. Single, and single. Yes. Want to fly? No. Not yet, huh? Okay. Okay. So my friend will demo for you. Oh, okay. Bằng, anh bằng tung dây, anh bằng đánh nút. Chào, tiếng nghe vậy. Okay. Yeah. My friend is for fun, professional. Right? Oh yeah. Metal, right? Oh. Yeah. Chơi, em muốn mấy câu mày tạt chơi. See ya. One big metal can and around 10 years ago. Oh, really? He was a famous rocker in the Vietnamese. He out band for just work only. Thank you. Bye-bye. See ya. 직원들 너무 친절해. 진짜. 오케이. 여기까지 다 보냈고 집에 갑니다. 너무 신나. 어떡해? 드디어 내가 드디어 드디어 이걸 이 자리를 채울 수 있다니. 이렇게 원래 제가 야마하 파시피카 레드를 사려고 했거든요. 근데 거기에는 야마하를 안 들여온대요. 왜냐면 좀 인기가 없는 브랜드래. 한국에서는 야마하 파시피카 모델이 굉장히 입문용으로 많이 쓰이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거기서는 파이어 브랜드를 추천해줘가지고 컬러감이 제가 보기엔 이게 제일 그냥 나왔어요. 여기다가 이제 제가 커스텀을 하는 거지. 너무 신나. 오늘 너무 꿈만 같은 하루였습니다. 진짜 여러분 살면서 다양한 시도와 도전을 해보는 게 진짜 좋은 것 같아요. 뭔가 이렇게 학원을 다니니까 또 기타가 필요해서 기타 전문 샵에 가서 거기 직원들이랑도 막 이런 소통도 하고 그냥 사람 만나는 게 오늘 굉장히 즐거웠어요. 사람들도 너무 다 친절했고 너무 기분 좋은 하루를 보낸 것 같아서 좋네요. 너무 행복해. 틈나는 시간마다 제가 띵각띵각 열심히 해볼 겁니다. 자, 지금 5인패를 처음으로 써보려고 합니다. 불이 들어왔죠? 헤드팬이랑도 연결했어요. 기타와 연결을 해줘야 되는데 아, 너무 떨립니다. 튜브로 다 공부해가면서 하고 있거든요. 지금 들리는 건가 여기서? 안 들려버리잖아. 속성. 아씨, 이렇게 하는 거야. 자, 여러분 하지 마세요. 3대 폐가 망신 취미 중에 하나가 오디오라고 했어. 기분 좋다.